마치겠습니다. 네, 성남 2라운드 수원전에 오늘 5자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3백이 모두 바뀌었고 최전방에 박용진과 함께 2000년생 강지호 선수가 프로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있습니다. 서울 역시 지난 라운드에 비해 3자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김진야가 오른쪽 측면 수비로 첫 선발로, 최전방에는 지금 나상호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왼쪽 측면 윙어에. 네, 에피소드 지난 시즌에는 17경기 3골에 득점한 건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예. 화면 왼쪽 검은색 유니폼의 홈팀 성남FC, 화면 오른쪽 하얀색 유니폼의 원정팀 FC 서울입니다. 네, 경기 시작과 함께 오른쪽으로 짧게 찔러주고요.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중앙 쪽에서 재빨리 걷어냈습니다. 서범인 낮게 깔아쳐놓습니다. 자, 측면 박스 안쪽 진입을 했습니다. 슛! 아, 그대로 통과가 됐어요. 선수 역시 수원에서 임대 온 이후에 지난 경기에서는 백스리 한 자리를 섰는데, 예, 오늘은 본인의 본래 포지션인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고요. 자, 빠졌어요. 하지만 기회 살아있습니다. 박용진 쳐지. 골키퍼 쳐냈습니다. 수비만큼 굴절이 돼서 양아민 골키퍼가 조금 그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간신히 쳐냈습니다. 잘못까지 간 경향이 있었는데 이 슈팅이 그래도 몸에 맞고 굴절되면서 양아민 골키퍼가 선방을 잘했습니다. 예. 오른손으로 정확하게 일단 쳐냈던 양아민 골키퍼였고요. 자, 이 태클이 박용진 선수가 여기서 슈팅 가져가지 못하고 왼쪽으로 잡아놨는데 이제는 수비 도전에 거치면서 깔아서 연결 이규성 중앙으로 빼줍니다. 다시 한번 열렸어요. 슈팅까지 수비하고 굴절 다시 슈팅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경기 초반 지금 10분이 채 지나가기 있는 공격수라든가 미드필드가 압박을 잘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꺾였어요. 예, 박용진 끌고 돌아 박용진 짧게 옆쪽 열었어요. 강정 강정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호도냈습니다. 20 시즌에는 성남이 한 골차 승부가 13경기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도 지난 시즌만 놓고 보면 시즌 최소 득점이 FC서울 2위가 성남이었는데 자 올라왔어요. 잡았어요. 강성민 선수가 한번 달려 들어가 봤고요. 기성용 기성용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역습으로 갈 수 있는 기회 성남이 빠르게 나올 수 있어요. 오른쪽에 박용진. 예. 박용진 빠져나왔어요. 박용진 못했습니다. 예. 자, 이 볼을 순간적으로 뺐다 보니까 수비수자 둘의 오른쪽에 박용진 선수 스피드를 살리는 패스. 그래도 끝까지 김홍균 선수가 태클로서 슈팅을 좀 괴롭혀줬네요. 예. 자, 오늘 패스 미스가 지금 후방에서 서울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규성 잡고 이규성 오른발 이규성! 잡아내고 있는 양아민 골키퍼 오른발로 띄워줍니다. 자, 잡아놓고 아, 다시 팅! 다시 수비하고 굴절 뒤쪽 빠져나왔습니다. 낮게 깔아서 자, 그대로 돌렸고 중앙에서 박주영 돌아섰습니다. 박주영이 좋아요. 앞쪽 잘 봤죠? 열렸어요! 왼발! 수비하고 굴절되면서 코너킥으로 연결됐습니다. 강성진 선수였습니다. 선수들도 기성용 선수가 있을 때 더욱더 좀 믿고 경기를 뛸 수가 있겠고요. 좋아요. 왼쪽 열렸습니다. 대각 지점 한번 접어놓고 올려줍니다. 중앙에서 볼 세워놓고 돌아서지 못하게 일단 마크를 잘해주고 있는데요. 앞쪽 골문 비어있습니다. 득점까지 박용진 박용진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골대 받았습니다. 아 골대를 지금 때리고 말았어요. 서울의 지금 수비 불안감이 계속해서 뽑아내서 위협적인 장면을 상담이 여러 차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금도 기성용 선수의 볼을 차단한 이후에 빠르게 빠져들어간 이태희 여기서 돌아서지 못하다 보니까 패스를 선택했고 네. 아 이게 굴절되고 다시 한번 박용진에게 걸렸는데 아 이 회심의 슈팅이 그대로 좀 골퍼스를 때리고 나왔습니다. 예. 아 성남FC의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이 될 수가 있었는데 자, 볼 세워놓고 등진 상태에서 두 선수 사이 잘 돌아섰습니다. 볼 빼앗기지 않고 찔러서 패스. 오른쪽 박스 안쪽 진입 중앙으로 연결. 볼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뒤쪽 뽑아내고 박스 안쪽으로 넣어줄 때 차단당하고 말았습니다. 기성용이 오른쪽으로 김진야. 자, 주고 다시 띄워줍니다. 팔로세비치 열렸어요. 팔로세비치 중앙. 하지만 수비에 걸리고 맙니다. 이창용 선수의 좋은 수비였고요. 재빨리 걷어냈습니다. 논서 연결 뒤쪽 한찬이 끊었습니다. 이 볼을 끊었을 때는 성남의 미드필더들이 더욱더 좀 빨리 붙어줄 필요가 있어요. 예. 강재훈 선수가 일단 넘어졌고요. 반칙 지적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상대 수비 숫자가 많고 강재훈 선수가 좀 고립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도 좀 파워를 만들어내면서 교체를 지금 단행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교체 카드를 한 장 먼저 사용을 하게 됐었던 성남의 FC였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이제 두 팀 진영 바꿔서 화면 오른쪽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헤더!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날카로운 헤더 슈팅이었고요. 공격 기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양한빈의 클럭킥 짧게 연결시켰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아슈티까지. 하지만 또 다시 높게 떠올랐고요. 몸싸움을 벌여봅니다. 박용지. 산조. 조기입니다. 조기의 슈팅 막았습니다. 양한빈. 또 한 번 슈퍼세이브를 보여주는 양한빈 골키퍼. 상대 지금도 백포라인을 완전히 이번도 좀 수비에 막혔습니다. 원터치 연결. 아크서클군에서 볼 끊기고 말았습니다. 나상호가 치고 나갑니다. 빠른 스피드의 나상호 계속해서 중앙으로 이동해봅니다. 태클에 걸렸고요. 볼 흘러나왔는데 다시 따냈어요. 팔로세비치. 이런 패스들이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오늘 성남의 미드필드진이 지금 기성용과 팔로세비를 잡... 어우 잘 잡았어요. 강성진! 좋아요. 강성진! 강성진! 살짝 무너졌습니다. 강성진!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움직임 속에서 상대 수비를 잘 제쳐놨고요. 골 문역으로 벗어났습니다.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릴 뻔했었던 강성진 선수인데 여기서도 정말 침착성이 돋보이네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안영규를 제친 이후에 강재우 선수가 역습 빠지는군요. 아, 강재우 선수도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격에서 열심히 뛰어줬고 이렇게 프로 데뷔전을 공격 포인트 없이 마치긴 했지만 박주영! 박주영 중앙으로 낮게 깔아서 연결 흘려주고 아, 잘 들어왔어요. 나상호 나상호 골키퍼 막았습니다. 김영광 골키퍼. 자, 후반 들어서 두 팀 골키퍼 선방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원타치로서 여기서 조용히 돌아가던 나상호에게 잔 연결을 했고 아, 이 나상호 선수 다시 한번 왼발 슈팅인데 김영광 선수가 각도를 잘 줄여냈습니다. 예. 한번 수비 못 맞고 떨어진 볼 한찬이 중앙으로 볼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2선에서 잡았습니다. 고광민, 기성용, 성용 열렸어요. 기성용, 기성용. 오!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기성용. 김영광 골키퍼도 정말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아, 그냥 원스텝 잡고 마음 먹고 그냥 임팩트만 강하게 실었는데 볼이 예. 쭉 살아나가면서 그대로 저 골 포스트를 때리고 또 나갔습니다. 오늘 경기 들어서 FC 서울 쪽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슈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어받고 박주영이 치고 들어갑니다. 박주영. 박주영 왼쪽 잘 봤습니다. 아, 박정빈 열렸어요. 박정빈 크로스. 박주영 헤더! 박주영! 아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박주영 지금 그런 흐름으로 계속해서 좀 후반전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뮬리치 이어받았습니다. 뮬리치 왼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뮬리치의 직선 움직임인데요. 낮은 크로스 두 선 사이 뽑아들고 나갑니다. 조용욱 오른쪽으로 자, 정확한 탔어요. 패스 박정빈 연결됐습니다. 열렸어요. 박정빈 박정빈 치고 들어갑니다. 박정빈 자 박정빈 박스 모서리 부근 박정빈 꺾고 슈팅! 박정빈 김영광 골키퍼 잡았습니다. 공중볼 다툼에서 밀리치를 계속 압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좀 기다리기보단 나서면서 예측하고 잘 들어왔어요. 나상호. 나상호 오른쪽 측면 나상호 볼 세워놓고 1대1을 시도합니다. 나상호 잘 들어왔어요. 박주영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성룡의 이 대각선 패스가 좋았고 수비수와 1대1이다 보니까 수비는 뒷걸음 칠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도 중앙에 빠져들어가는 박정 잘 보고 크로스까지 좋았는데 아, 이 힐킥이 정확하게 오른발 끝에 걸리지 못했네요. 예. 아, 정말 낮고 빠른 크로스 수비수도 지금 대응을 하지 못했고 김영광까지 역동자에 걸렸는데 정확한 힐킥이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중반 넘어서는 FC 서울 쪽에서 이제 공격을 활발하게 하고 좋아요, 있고요. 좋아요, 조용욱. 멋지게 돌아섰던 조용욱 선수였죠. 한찬이 올려주고 수비가 머리를 걷어냈습니다. 뮬리치 쪽. 고광민 중앙 쪽에 기성용 한찬이에게 이어준다. 한찬이 스틱! 한찬이 잡아내고 있는 김영광 골키퍼 박용 깊숙한 태클 한번 시도해봤고요. 조심히 쓸 반칙 지적됐습니다. 지금도 기성용 선수의 볼을 빼앗으면서 찬스가 났고 성남이 좋은 위치에서 일단 프리킥 찬스를 얻어냈습니다. 왼발로 올라갑니다. 자, 프리킥! 자, 올라왔어요! 이종석! 떠올랐습니다! 이종석! 이진석 감독이고요. 자, 지금 한찬희 선수가 라인에 빠져나오지 못했고 이종석 선수도 빠져들어가면서 방향까지는 살짝 잘 돌려놨는데 밀리치를 겨냥한 롱스루인이 연결이 될 텐데 다이렉트 슈팅도 있지만 세컨볼을 좀 빠르게 차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박스 안쪽까지 기성용 쪽 핸드볼 파울이라는 성남 선수들의 제스처가 있습니다만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스로인 이후에 바운드가 되고 여기서 이제 기성용 선수의 핸드볼 파울이 아니냐고 좀 어필이 있었는데 핸드를 활용해봅니다. 나상호 계속 들어갑니다. 중앙과 오른쪽 다 있는데요. 나상호 열렸어요. 나상호! 나상호! 박정빈! 아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김영광 골키퍼! 성남의 홈팬들도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고 일단 PK를 체크를 아, 하고 있는데 보네요. 예. 조심히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바운드가 됐고 왼손으로 이 볼을 좀 컨트롤을 하면서 어깨 밑에 쪽에 분명히 닿는 모습은 있었는데 예.
안지은 주심이 빠르게 지금 VR을 보고 그라운드에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네모를 그렸고요. 자, 찍었어요. 피케를 찍었습니다. 펠티킥입니다. 정영 선수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빌리치 선수가 여기서 헤더로 맞추지는 못했고 뒤쪽에 흐르다 보니까 기성용 선수가 왼팔을 뻗어내면서 여기서 좀 부작. 이번 펠티킥이 성공이 된다면 시즌 첫 번째 득점이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밀리치가 자 밀리치가 갑니다. 밀리치 오른발 성공시킵니다. 밀리치 앞으로 좀 침착하게 양한비 골키퍼를 속여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완전히 지금 반대 방향으로 이제 뛰었던 양한비 골키퍼였고요.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자, 중앙으로 재빨리 전달을 해줬고요. 반칙이었습니다. 거의 이렇게 되면 이제 FC서울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신장이 좋은 황현수 선수라든가 김원균 모두 다 일단 공격 가담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올라왔습니다. 떠오른 볼. 아 살아있어요. 혼전 상황 양한비 쪽이었는데요. 이제야 건너냈습니다. 경기 끝이 났습니다. 하나원 KK리그원 2021 3라운드 성남FC와